오늘 녹화 뉴스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네요. 프랑스는 왜 자꾸 한국 바이오에게 기사 자기를 줄까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마트 슈퍼업계 MD 5명 프랑스 기사 자기 수상 쾌거. 안 준 것보다 준 게 낫죠. 와인 내수 부진한 프랑스의 해외 시장 확장 방안이란 분석도. 실제 기사 자기 받은 동안 국내 마트 편의점 와인 매출 증가. 첫 기사 자기 획득이 연이어 돼 2연속으로 이어지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갑작스럽게 와인을 많이 마시고 또 수입 와인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와인을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그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간혹씩 와인을 한두 잔 마실 때가 있죠. 1년에 몇 차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때에 비해서 맥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와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내 유통업계 바이어 MD 상품 기획자들이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기사 자기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 이룩한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부진한 와인 수요를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프랑스가 해외 시장을 확장하기에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사주고 많이 마시니까. MD 5명 와인 대중화 공로. 정작 프랑스는 수요 부진. 프랑스 사람은 비싸니까 비싼 와인 안 먹는데 한국 사람은 막 먹어야 된다는. 지난달 25일 롯데마트 슈퍼 김웅 주루 팀장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프랑스가 3대 기사 자기 중 하나인 꼬방뜨리를 획득했다. 지난 2019년 롯데마트 슈퍼 이영은 주류 부문장도 같은 기사 자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에는 롯데 슈퍼 박혜진 바이어도 프랑스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단체인 OCC 협회가 수여하는 담쇼 빌리에 자기를 받았다. 국내 마트업계의 선두주자 이마트도 일찍이 프랑스 기사를 배출했고 이마트는 지난 2012년 신근중 당시 와인 바이어가 유통업체 MD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꼬망들이 기사를 받았다. 2018년도에는 명용진 와인 바이어가 프랑스 보르드 지역의 지라드 드 생 때 밀리옹 기사를 자기를 받았다. 아주 많이 받았네요. 얼마나 많이 사줬으면. 이마트는 이미 2008년대부터 매년 두 차례 큰 와인 장터를 열어 소비자를 끌어모기 시작했다. 아주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가면 굉장히 이거 와인 막 시음식도 주고 막 그러죠. 와인의 본산 프랑스가 최근 이처럼 계속 국내 바이어들에게 기사자기를 주는 것은 바이어 개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인 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와인 판매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관계자로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실제 이들 5명의 바이어들은 모두 와인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뭐 사이다 마시듯이 그냥 와인을 마시니까.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의 와인 매출 증가와 기사 자기 수요의 상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을 집집마다 많이 마시죠. 실제 프랑스는 현재 와인 공급 과잉과 부진한 국내 수요로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와인기구에 따르면 2002년 70리터에 달했던 프랑스 1인당 평균 와인 소비량이 2022년에는 47리터로 줄었고 프랑스는 오히려 줄이네요. 이에 프랑스 농무부는 지난해 와인을 자체 폐기하는 데 2억 1,600만 달러, 당시 기준 양이 2,865억 4,600만 원을 자체 내에서 폐기했다는 거예요. 와인 가격 상승을 위한 고육 지책으로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1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와인을 버릴 것입니다. 기사 자기 받는 동안 국내 마트 편의점 매출은 발그레. 와인 내부 수준을 겪는 프랑스가 국내 바이어들에게 기사 자기를 주는 동안에 국내 와인 판매량은 급증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국내 주류 시장에 와인이 대세를 자리 잡으면서 2021년 이후 이마트 연간 1,5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마트 전체 주류 매출에서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8.8%, 22년 35%로 증가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고환율,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값비싼 와인의 판매 비중이 25% 수준에 그쳤지만 여전히 매출 수위는 와인, 국산 맥주, 소주 순으로 집계됐다고 이마트는 밝혔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샴페인을 포함한 와인 매출이 2018년도 비해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어요.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와인의 수입량은 2019년 43,500톤에서 2021년 76,6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주류 판매가 늘면서 편의점에서도 바이어도 프랑스 기사 자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쉽게 편의점에서도 구하죠. 지난해 1월 GS25 김유미 와인 바이어가 꼬망때리 기사 자기를 얻었고 편의점 MD로서는 첫 수상자였습니다. 첫 기사 자기 인연으로 업체 연속 획득으로 이어져. 와인 많이 마셔서. 국내 바이어들이 받은 기사 자격의 인연이 돼서 다음 수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것을, 그는, 김욱성 와인 컬럼니스트는 바이어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서 기사 자기를 주는 사례도 있지만 특정 업체에서 많은 와인을 구입하면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프랑스에서 기사 자기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업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도 수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꼬망뜨리 와인 기사 자기는 프랑스 와인 중개상을 뜻하는 네고시앙이 추천하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가족인데도 맥주나 국산 와인보다는 수입산 와인을 자주 마시게 요즘 되는데 뭐 1년에 뭐 몇 병 안 되죠. 서너 병 온 가족이 다 마셔봤자 한 네다섯 병 마시겠죠. 뭐 생일날이나 뭐는 크리스마스 날이나 이런 습관들이 한국 전통의 막걸리나 동동주 소주 맥주 매출이 떨어지는 지고 와인이 많이 수입하는 결과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명품 수입국으로 최고 인기를 올리고 와인 소비의 증가로 고객에게 주는 프랑스의 기사 자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명품들이 한국인의 입맛대로 제작한다는 우리나라가 뭐 모든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많은 명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취향에 맞춰서 제작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한국의 입맛대로 제작한다는데 우리 국민은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국내 제품을 많이 애용해서 국내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뭐 1년에 몇 병 안 마시는 와인이지만 그 마시게 되면 이제 국산 맥주나 그런 것들로 연한 국산 술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노콘 뉴스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 프랑스는 왜 자꾸 한국 바이어에게 기사 자기를 줄까라는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